금강 파사님 입장하십니다. 모두 기립! 그래. 어이, 일어나세요. 신상 법정에서 뭐하노? 네, 금강님! 자, 모두 착석해 주십시오. 자, 지금부터 오늘 재판 시작합니다. 변호인, 변론하세요. 얼마 전 황제 노역 판결이 있었습니다. 교도소에서 하룻밤 자는데 5억, 49일을 자고 나와 총 245억의 벌금을 감면 받았습니다. 어이, 봉상필이. 예. 얘가 지금 당신 소설 쓰는 데야. 하. 증명할 수 있어. 변호사 자격 걸 수 있냐고. 예, 나 이 변호사 자격 걸겠습니다. 이 재판 끝나고 폐업신고 내겠습니다. 그렇다면 이 재판 당신이 이겼어. 땅땅땅. 얘들 재판 나가도 되겠다. 궁금한 게 사는데요. 차문숙이 그 끝까지 지지 인정 안 하고 뭐 버튕기면 이거 운이 되는 겁니까? 어떻게 되긴 죄가 무거워져서 중형이 선고되지. 법정에서는 말이야 반성하는 모습이 그 형량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거든. 아 근데요 증거는 없는데 증인만 있다.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증언도 증거랑 똑같다고 보면 돼. 사람들의 증언도 증거로서 인정되거든. 아니 증언은 뭐 돈 받고 협박 당하고 이러면 뭐 거짓말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? 거짓된 증거와 마찬가지로 증언도 오염될 수 있어. 그러니까 증거에 대해 검증을 거치는 것처럼 증언도 일관성이 있는지 앞뒤가 맞는지 확인 또 확인하는 거지. 그럼 확실한 증인만 있으면 되는 거네요? 그렇지. 그게 우리가 안호주를 법정에 세우려는 이유야. 아, 그러면 무조건 안호주를 데려와야겠네요. 맞아. 이번 공판에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 돼. 차문숙이 자기 마음대로 재판을 끌고 가지 못하도록 말이야. 그 부분은 내가 유경진 기자를 만나서 상의할게. 응, 오케이. 홍면은? 난 지금 가볼 데가 있어서 이따가 보자.